안녕하십니까. GB 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인영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받은 문제는 고1, 고2 응용어법입니다. 이 문제를 2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번 지문입니다. A번 지문을 먼저 읽어가면서 빠른 속도로 주제를 찾으면 바로 멈추고 주제를 적겠습니다. In the real world, we are constantly conscious and unconsciously exposed to public ads.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중 광고에. 그 다음에 The audience suffers a notable impact from the way that the ads are designed. 그래서 서술에서 자릅니다. 관객은 우리 청중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그런 충격에 의해서 뭐로부터 충격이냐면은 광고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광고에 대한 저희는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Particularly, the language used in advertising is strategic. 서술을 자릅니다. 특히 그 광고에 사용된 언어는 되게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중 광고에 대한 이야기고 그 대중 광고는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스킵하다 보면은 이쪽 이 문장에서도 나쁜 그 단어가 나옵니다. This phenomenon gradually degrade the richness of the language. 이러한 현상은 점차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언어의 그런 풍요로움을. 자, 그래서 여기서 언어의 나쁜 점만을 그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여기서는 지금 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defense of language is vital. It is therefore the fundamental to have a norm that ads must adhere, and it should also serve as a guiding blueprint for the advertised message and advertising campaign. 그래서 그러므로 이 어떤 규범, 광고가 딱 고정되어 있을 광고가 좀 그 지켜야 될 규범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어떤 그 안내해주는 어떤 청사진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광고하는 메시지와 광고하고 있는 캠페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주제를 이렇게 적겠습니다. 대중 광고에 있어서 언어적 문제점과 또한 해결책도 같이 제시하고 있다고 쓰겠습니다. 대중 광고의 언어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 자, 그래서 1번 문장 체크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체크포인트를 병렬구조 constantly, consciously, and consciously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consciously로 바꿔보겠습니다. 두 번째, 2번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adhere입니다. 여기 that은 형용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라 이렇게 나와서 형용사절인데 adhere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here인지 아니면은 전치사가 필요한지. 두 번째, 2번 문장의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분사입니다. 동명사냐 분사냐. 그래서 밑에 줄에 advertising이냐 아니면 advertising이냐. advertising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관계 동영상 나왔고 어드히어에서 첫 번째 체크포인트가 정신이 맞는 거예요. 기획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예. 예. 그래서 에리어는 전사가 필요한. 그래서 2번 체크포인트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다음 1번 문제
자, B번 지문 읽어보면서 주제를 잡으면 바로 멈추겠습니다. In a neurology experiment, male response to stress were found to be the opposite of female responses in one particular respect. 실험 지문입니다. 신경학 실험에서 그 남성들의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그 반대라고 나옵니다. 여성들의 스트레스 반응과 비교했을 때, 특히 한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한 결론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The participants were first deliberately made it to feel very stressed. 그래서 그 참가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게 하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고요. Then they were asked to judge the emotion shown by the faces in picture.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좀 봐라 하고 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그 다음에 There was a striking difference between the way stress affected their ability to interpret emotion correctly.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차이가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냐면 스트레스가 그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능력이냐면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는 능력에 있어서 Women became more accurate and men became worse.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얼굴 인식을 잘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건 좀 다 볼게요. Activity in the face assessing part of the brain slowed down in men. 이렇게 서술어죠. 그래서 그 얼굴을 알아보는 뇌 능력이 기능이 남성들한테 이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indicating that the stress reduces their ability to correctly assess the other people's feeling.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못 보게 되는 건데 그런데 but being stressed caused the woman's brain to light up in that face reading. region. 이쪽에 얼굴에 있는 뇌의 기능이 있는 부분을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뇌가 더 그 활발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4번 문장입니다. This in, 결론 같습니다. This indicates that it's an evolutionary survival impulse in women to bond with others in times of great stress. 그래서 앞에 이 이야기는 이 실험의 결과는 indicate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그 이유가 어떤 진화적인 survival, 생존에 있어서의 어떤 충동에. 근데 여성들에서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런 힘든 시기에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위한 그런 생존 본능이다라고 해서 그 실험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번 지문의 주제를 적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어떤 차이점이 반대적인 차이점, 완전한 차이점인데 남성이 여성보다 그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 하에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3번 문장입니다. 3번 문장에서 저는 이 문장이 원래 수동태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능동태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뭐를? 그 남성의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여성들의 그 스트레스 반응의 그것보다는 되게 반대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여기서 체크포인트를 were found being을 were being found라고 해서 진행형의 수동태 과거 시제로 바꿔봤습니다.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은 제 체크포인트로 woman을 women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서라 선생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번 체크 포인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4번은요? 3번 말씀. 네. 네. 그걸 수동태로 바꿨을 때 뒤 being이 아니고. 예. 다른 형태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to be, were found to be. 네, 제 생각에는 to be. 그렇죠. 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제가 3분을 잡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병렬구조. 그래서 역시 그 부사로 병렬구조가 되어야 돼서 consciously로 conscious를 로 바꿔주겠습니다. 2번 답입니다. 2번은 예, 여기다가 에리어가 아니라 에리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에리어를 갖다가 2로 전치사를 붙여줍니다. 3번 문장입니다. 3번 문장은 being을 to be로. 그래서 4번 문장은 여성들인데 할 수 있는 명사를 그냥 쓰면 안 되기 때문에 in woman을 women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2등급 이상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3등급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일단 그 1번의 문제는 쉬웠지만 병렬구조 문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동사 병렬구조, 서술어 병렬구조 같은 건 특히나, 아니면 준동사 병렬구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요것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는 항상 강조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술어와 준동사를 구별하라. 여기가 서술어 자리인지 아니면 서술어 자리가 아닌 준동사 자리인지. 예를 들면 투부정사나 ing, pp 각각의 다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속사 문제입니다. 접속사, 뭐 대표적으로 요 대시 명사절이냐, 세 가지가 있죠. 명사절, 형용사절, 그 다음에 부사절 중에서 각각의 그 접속사들이 무엇인가, 그 개념, 뭐 what 이런 것들,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 언제나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능동태, 수동태 전환입니다. 뭐에 따른, 시제에 따른.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서술어의 개념, 근데 각각의 시제에 따라서 그거를 잘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출제율과 난이도를 2등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병렬구조 출제율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난이도는 2.5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사 타동사 문제 역시 출제율은 다소 높으나 난이도는 평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형식의 수동태, 능동태를 순간 전환하는 문제는 출제율은 3점 정도이고 난이도는 이것도 한 3.5 정도로 주고 싶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명사 문제. 출제율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도 평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있으신 선생님. 아, 일단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크시고 이 전달하는 뭐 딕션이나 이런 게 분명하셔가지고 어쨌든 전달하려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집중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제 중간에 또 역시나 좋은 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건요. 중간에 이제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질문을 통해 가지고 또 답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부분이 좀 매끄러웠고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더 이제 부드럽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뭐 미리 이제 준비가 잘 좀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인영 선생, 최인영 선생은 지금까지 강의를 예비 보면서 칠판 강의를 했나요? 칠판 강의를 밖에서 했어요? 본인이 조금. 다른 데서 강의를 할 때 칠판 강의용으로 칠판 많이 쓰진 않았습니다. 많이 안 했죠? 예. 지금 최인영 선생이 지금까지 강의를 때는 칠판을 많이 활용한 강의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학원에 와서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예. 서툴러. 그래서 이 판서가 빠르긴 빠른데 판서가 이 판서들을 알아먹기 힘들어. 글씨가 난해.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한 시간 일찍 나와서 판센서 별도로 해야 돼. 별도로 하면서 판센서를 좀 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본인이 말하는 것은 선명해. 그런데 판서가 선명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미리 잡아주고. 왜? 본인이 말하는 것과 본인이 판서하는 것은 본인의 거울이에요. 세 개는 맞고 하나는 몰랐어. 그렇죠? being이 to be로 바뀌는 것은 거기서 체크포인트에서 거기서 본인이 약간 헷갈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 본인이 공부를 좀 도움은 되겠고 여기에 2등급 쪽에서 만약에 3, 4등급 애들한테 이 문제를 설명한다면 이런 단서를 다루고 여기다가 빨간색 글씨로 빨간색 백목으로 추가해서 설명해야지. 문제 연관된 설명. 근데 문제 연관되지 않은 설명을 저쪽으로 쭉 빼서 설명하니까 너무 생뚱 맞잖아.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을 본인이 캐치를 하고, 그리고 출제율과 난이도가 아마 본인이 왜 이게 나는 5분의 4고, 난이도는 왜 2.5다, 5분의 2.5다, 이런 것이 자기 확신의 자신감인데, 그것이 선명하지 않아. 이것만 본인이 고쳐주면 돼. 아, 나는 칠판 앞에선 선생입니다. 선생님은 이 문제가 꼭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답은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걸 우리는 설명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명쾌한 본인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더 준비하면 됩니다. 자, 수고했어요.